팁을 하나 주셨네요. 투자에 어떤 관점을 보더라도 좀더 이제 국내 기업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기업과 관련된 얘기를 큰 그림을 한번 그려 주셨으니까 사실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산업적인 변화예요.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언택트. 그리고 또 하나가 친환경.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에 대한 변화를 봤을 때는 어쨌든 공해 뿜뿜 뿜어가면서 하는 기업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런 점에서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글로벌 기업을 찾아라라는 측면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를 많이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국내 기업은 잘 가고 있나요? 이렇게 말씀을 좀, 저는 그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기 투자가 미국 주식을 했으면 무조건 이겼죠. 지금 보면 그렇죠. 우리나라는 2000포인트에서 박스권에 10년 동안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근데 그 가장 큰 제가 보기에 원인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규제 이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공공 섹터에 들어가서 2년을 일해봤잖아요. 굉장히 규제 이슈가 많다. 그래서 시장 어떤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들어요. 우리나라. 또 이제 기업에 대한 시각도 별로 안 좋고. 물론 이제 기업의 윤리적으로 문제들도 좀 있었지만 기업인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없고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규제에 대한 이슈가 하나의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가버넌스 이슈가 있는 거죠. 가버넌스 이슈는 저는 양면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기업의 성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뭐가 좋을까? 그렇게 보면 꼭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오너십이 있는 경우에 훨씬 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리스크 테이킹 할수 있다.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그랬던 거거든요. 그렇죠. 반도체 산업이 돈을 못본 지가 10년, 20년이었거든. 그걸 계속 투자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강력한 오너십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 기업도 지금 얘기 나오는 그 나스닥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 그거 뭐 하긴 페이스북, 구글 또뭐 있죠? 뭐 테슬라? 테슬라 뭐또 대부세고 네. 뭐 아마존? 뭐 아마존 네. 다 오너십 사실 있잖아요. 보면은 아마존을 얘기하기 전에 대표를 얘기하고 테슬라를 얘기하기 전에 그렇죠. 대표를 그러니까 이제 CEO를 얘기하는 그래서 거죠, 그거는 오늘은. 기업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는 장단점이 있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그럼 주가. 우리처럼 주식 투자자는 간접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리하지. 주주를 먼저 하는 게 오너십 아닌가. 입장에서는, 가버넌스 입장에서 우리는 불리해요. 왜냐하면 배당만 놓고 그런 건데, 보통 배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기업이 우리가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얘기하잖아.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내가 시중금리가 만약에 뭐, 아니, 배당 수익률이 한 2%대. 근데 내가 그 자본을 투자하면 5%를 벌수 있어.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 뭐가 나아요? 잘못 들었어요. 어느 쪽 배당이 어느 그러니까 쪽? 배당 수익률은 한 2%가 돼요. 그런데 그 기업에 자기 자본 이익률은 5%가 돼. 그러면 그걸 배당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재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재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투자하는 게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사실은 기업이 성숙하기 시작하면 배당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미국 시장을 봤을 때. 추가적으로 더 그래서 성장하게 되지 우리가 이제 않으면? 배당주하면 뭐 유틸리티 주식 이런 거 하는 게 산업의 사이클이 성숙기에 들어가고 추가적인 성장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돈을 재투자해서 벌수 있는 돈이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거든요. 그럼 배당을 하는 게 맞거든. 그럼 주주가 알아서 하게. 이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왜? 대주주가, 오너가 꼭 이걸 주면 자기 돈을 주는 것 같거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LG화학을 주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인적 분할을 하는 게 좋거든요. 내가 LG화학을 투자할 때에는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의 성장성을 보고 했지 화학을 보고 한 건 아니거든. 근데 물적 분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물적 분할을 해도 사실은 똑같아. 나빠진 네. 건 없어. 왜냐면 내가 그 소유에게서 뭐 LG 뭐 새로 생기는 회사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LG 에너지 솔루션. 에너지 솔루션.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식을 직접 갖느냐 아니면 LG 화학을 통해서 자회사로 갖느냐 하는 차이기 때문에 본질은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눌리는 이유는 뭐냐? 그 의사 결정에 내가 참여를 못 하거든. 그 의사 결정은 나도 주주인데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대주주가 결정해 버리거든. 그런 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자금의 흐름도 우리는 주식 쪽보다는 안전 자산 쪽으로 많이 가 있었고 안전 자산보다는 다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그것도 궁금했었어요. 예. 우리나라 그 전체 웰스 네. 이 소위 얘기해서 국가의 부라고 얘기죠. 그 웰스의 70%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있죠. 완전히 이상한 거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대표님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네. 거죠. 그래서 네.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코스피가 박스피로 눌려 있었다. 근데 아까 물어보셨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쟁력이 있느냐.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어쨌든 뚫고 계속 나가거든. 저는 참 어떤 면에서는 되게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를 사면 되는 거예요. 생각해 저축의 개념으로 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아까의 말씀을 들어보면 삼성전자가 이득이 그러니까 이익이 뭔가 네. 가치 변화가 있을 만한 게 지금은 현재 없다라는 말씀. 그걸 내가 왜 판단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에 어떤 기업이 위대한 기업이냐. 우리가 삼성 SDI를 한번 봐봐요. 삼성 SDI는 옛날에 브라운관 만드는 회사였거든. 삼성 전관. 예. 브라운관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지금까지 브라운관을 만들고 있다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망했을 것 같아요. 망했지, 당연히. 근데 삼성 SDI는 지금 전기차 배터리 기업으로 변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은 뭐냐? 환경의 변화에 스스로 적응하고 혁신해서 따라가는 기업이라는 거지. 그래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건데 저는 삼성전자 대단한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적 나오잖아요. 반도체 컨트랙 프라이스라고 그러죠. 고정거래가격 스팟 프라이스 개판으로 떨어지고 있거든. 컨트랙 프라이스도 많이 떨어졌거든. 그런데 또 통신사업에서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파운더리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새로운 것들을 계속 해나가잖아요. 삼성전자가 맨 처음에 뭐 만드는 회사예요? 테레비 만들고 냉장고 만들던 회사였거든. 우리가 LG전자하고 비교해보자는 거죠. 뭐 LG전자도 최근에는 변화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옛날에 LG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 비까비까 했어요. 시가총액도. 그랬던 기업인데 그럼요. 네. 그랬던 기업인데 지금의 삼성전자, LG전자를 비교하면 완전 다른 기업이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인적인 역량, 기업의 문화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진짜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런 네. 것까지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네. 대표님 좀 콕 집어서 제가 말씀을 좀 네,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네.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네, 올해도. 네. 그러면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네. 그러니까 뭐 산업도 그렇고 네. 잘 갔던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시고 네. 예 네. 그렇게 하는데 어떤 섹터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까요? 글쎄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안정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배당주 ETF로 사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배당주 ETF로 사면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은 제가 보기에는 좀 긴 시각,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진짜로 이제 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테슬라 주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테슬라는 밸류에이션은 말도 안 되게 비싼 주식이잖아요. 이제 겨우 흑자를 냈잖아요. 흑자는 이제 한 세 번 됐나 분기별로 그런 기업인데 그런데 왜 주가가 그렇게 많이 갈 수 있느냐? 그건 시대 정신이거든요.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주식은 시장에서 응원을 해줘야죠. 그래야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아마존도 그랬던 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시대 정신을 끌고 가는 주식들 이런 것들은
뭐 일시적으로 좀 돈을 못 벌더라도 장기 투자하면은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뭐 테마에서는 전기차 여전히 유망하다고 보고 지금은 이제 쉬는 국면에 들어가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린. 예, 예. 친환경이라고 하는 그린 그렇죠. 에너지. 예. 사실은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건 인류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전기차도 그 맥락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린이라고 하는 맥락에. 그 다음에 디지털. 예, 이거 뭐 마찬가지 얘기고. 그리고 저는 엔터테인먼트도 굉장한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이제 제어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제 경기 민감주들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코로나가 제어가 되면서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모양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전 주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 네. 이거예요. 사실 요즘 들어서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약간 좀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갈팡질팡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오를 만큼 오른 게 아니냐. 그러니까 테슬라도 한동안 또 이렇게 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좀 멈칫멈칫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 혹은 가치주라고 표현하는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현 시장 상황에서 네.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해줬으면 하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좋은 주식을 사세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그런데 흐름을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실 증권회사에서야 계속 매매를 하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보더라도 지금은 이제 약간 성장주하고 가치주하고 너무 많이 벌어졌어. 한쪽으로 밸류에이션이. 많이 몰렸죠. 예.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 그리고 이미 성장주 주식이 쉬어야 돼. 더 가기 위해서도 쉬어야 돼요. 지금 보면 힘이 없잖아요. 나스닥 빅텍 주식도 그렇고 어떻게 우리나라 성장주 대표적인 게 네이버 카카오인데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비실비실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카카오 같은 회사도 보면 퍼가 100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퍼가 의미가 뭐냐. 퍼라고 하는 건 내가 주식을 사 지금. 그 주식을 사면 얘가 나한테 몇 년 동안 갚아줄 거 이거거든요. 100년 동안이라니요. 그럼 퍼가 100배라는 건 내가 지금 지불하는 돈을 얘가 100년 동안 갚아준다는 네. 거거든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성장하기 때문에. 어쨌든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고 상대적으로 이 가치주의 영역에 있는 것들은 밸류에이션이 싸잖아요. 특히 배당주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싼 것 같아요. 배당주 이런 거 ETF 이런 거 하면 좀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지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보통 이제 우리가 배당주 펀드 투자하면 배당 수익률이 최소한 4% 이상 네.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애뉴얼라이즈 하면 10%쯤 되잖아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에 시장 국면은 뭐냐. 시장이 더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코로나가 이제 제어가 되는 거죠. 코로나가 제어가 돼야지. 서서히 제어가 돼가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백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치료약도 나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냐. 경기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언택트 주가 주도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물려있던 경기 관련 주식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보면 그런 조짐들이 있잖아요. 네, 네, 네. 뭐 화학주도 움직이고 철강도 움직이고 내구 소비재 자동차도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장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제어가 되고 실제로 이제 펀더멘털이 끌고 가는 장이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유동성이 끌고 오는 장으로 여기까지 왔어. 근데 충분히 왔어. 왜냐하면 뭐 두 배씩 올랐는데 짧은 6개월 사이에. 근데 뭐 더 가면 이상한 거죠. 그러면 이제는 펀더멘털이 끌고 가는 장이 돼야 된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그럼 장은 안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봐요. 아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줘야 된다는 말씀이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아니, 그러니까 유동성이 네. 끌고 가는 장이 돼서 네. 그다음에 그 유동성과 뭐 정책적인 노력과 통화정책, 재정정책 영향으로 이제부터는 경제가 좋아져야죠. 경제가 안 좋아진다? 그럼 주가는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경제가 네. 좋아지면 뭐가 돼야 되냐? 그건 경기 민감주가 돼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성장자와 가치주의 괴리가 너무 벌어졌으니까 얘는 좀 쉬어야 되고 얘는 좀 올라와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님 말씀을 들으니까 단순한 게 좋아요. 지금까지 봤던 시장의 흐름을 네. 그대로 느끼면서 가는 게 최선이고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 제 근데 개인 네. 의견입니다. 제가 맞다는 네. 얘기 아니고 제 네. 개인 의견이에요. 남의 얘기를 듣고 따라하면 안 되고 남의 얘기를 참조해서 내 생각을 만들어서 그 생각들을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도 잊지 않고 또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여기까지 얘기 나눠보고요. 또 시장 상황에서 뭔가 여쭙고 싶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다 이럴 때 또 한번 다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